고요한 소리라고 해서 왜 고요한 소리라고 했을까 했더니 시끌벅적하게 소리 내지 않고 우리 깊은 내면에 소리를 듣도록 하고 그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 그 통찰과 그리고 따뜻한 자비로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고요한 소리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는 더 깊이 들어요. 고요한 소리라는 이름이 참 멋지죠. 네, 영어로는 calm voice인데, 우리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 중에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는 노래 아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calm voice,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죠. 그 제목 그대로 요란스럽지 않게, 하지만 조용하게 널리 널리 부처님의 원음을 전파한다는 우리가 이게 선정에 들면 고요 적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상태, 그야말로 고요한 상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부처님 말씀 뜻대로 따르면 우리들이 이런 시끄러운 세상인 것뿐만 아니라 오욕칠정의 세계, 탐진치의 세계를 벗어나서 사람다운 차원에 이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성원에 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고요해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길 중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고요해지는 것이요. 불교는 8중도. 왜 8중도냐면 해결의 길이기 때문에. 해결의 길이니까. 그럼 왜 팔중도 해결의 길이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어느 가르침치고,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가르침치고, 팔중도처럼 인간에 밀착되어 있는 가르침이 없어요. 사람에게서 떨어져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뭐냐 하는 게죠. 사람이 뭔데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또그 말을 이제 진리하고 연관시키느냐 하는 건데, 사람은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요, 심의식이라는 마음의 세계가 있잖아요. 예, 심의식. 그 중에서 의를 가지고 있는 또는 의가 그게 가장 중심을 이루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의가 무엇 때문에 중요하냐면 업을 짓기 때문에 업의 짓는 어떤 당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심은 동물도 다 있겠죠. 그렇죠. 식은 아마 식물도 다 있을 거예요. 동식물 다 모두가. 그런데 위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에요. 동물이나 식물이 위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인간은 위가 뭐냐면 우리가 심의식을 가지고 있는 중에 유별나게 튀어나오는 게 의지요, 의. 인간의 특징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의가. 의의 대상은 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법이라는 건 부처님이 제시하신 진리의 체계입니다. 즉, 인간은 진리를 알수 있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 자체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그토록 어렵다고 어렵고, 하는군요. 그리고, 의미도 그만큼 엄중하죠. 크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온다는 자체가 희망이네요, 스님.
희망 뭐 그런 이야기 자체가 결부돼서는 안 되죠. 네. 인간은 가능성이니 무슨 희망이니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인간은 진리의 그 당체죠. 진리의 구현체죠. 그래야 인간이죠. 그렇지 못한 인간은 인간이 아닌 게 아니라 아직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수중에 예를 들면 보물을 지니고 있으면서 내가 보였던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라. 예. 그러다 엉뚱하게 돈 10원만 주시오 하는 그 존재와 같다 이 말이야. 그게 나는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도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관이 없었죠. 나 자신도 물론 없었죠. 사람 그냥 뭐 그야말로 참 돈 벌려고 아침 저녁으로 뛰는 내가 그걸 뛰었으니까 그런 존재 정도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줄 몰랐죠. 근데 이제 불교를 만나서 이제 참 부처님 법을 만나고서는 아 사람이란 게 이게 참 대단한 것이고 대단하다 뭐 어쩌다 하는 말 자체가 오히려 외람되죠. 금방진 이야기죠. 사람은 만일 신이 있다면 신보다 높은 게 사람이죠. 부처님이 당장 신들보다 높으잖아요. 예, 예. 인천의 스승이잖아요. 인천, 예, 예. 그럼 우리하고 부처님하고 뭐 달라요? 부처님 깨달았고 우리는 못 깨달았던 차이지. 사람에서는 똑같다고. 사람은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즉 무명에 네. 무자가 붙었느냐 떨어졌느냐 차이 보이라. 네. 근데 무명이란 말은 그 자체가요 이미 명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안 되어 있다면 무명 중생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네. 암흑 중생이라 해야 되지. 암흑 중생. 네. 그렇잖아요. 네네. 암흑 중생이라면 맞아. 원래 뭐 그 당체로서 시커먼 거예요. 까맣고 네. 도대체 빛하고 아무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는 무명이라면은 벌써 명과의 관계가 네. 전제되고 네. 거기에 무가 하나 붙어있는 것뿐이에요. 예, 예. 그것만 확 띄어내면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그게 사람이죠. 네. 그 사람은 명이 말하자면 숙명인데 숙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아직 인연 탓에 또는 과거에 뭐 업을 제대로 잘 못 지은 탓에 네. 또 그래서 부처님을 못 만난 탓에 네. 그래서 법을 모르는 탓에 무명일 뿐이지 그러면 언제 만날 게고 만나면 다 떨어져 나갈 게고 네. 무자가 네. 그럼 명중생이 되겠죠. 네. 이 도도 진리라 하는 것은 우리 몸에도 있고 저 삼라만사에 모두 다 통해가지고 있어. 있는데 이게 한 생각이 미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있다니 말이야. 한 생각이 미해가지고. 도를 알아놓으면 농사 짓고 장사하고 옷 입고 밥 먹고 헌갑기 내일이지. 어디 딴 일이 있나? 하지만은 여기 없는 가운데 분들로 하면 그렇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이 뭐 장사하고 농사하는 것이 딴 일이가 이 육체가 혼 도신짜리야. 그 이제 큰 스님이 마침 부산서 온 신도 두 분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됐어요. 하시는 이제 말씀이
한생 안 난 셈처라. 근데 그 말씀이 참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무언가가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사실 경봉 큰스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 선맥을 이어오신 큰스님이신데 정작 스님께서는 근본불교에 관심을 가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께서 근본불교를 접하시게 되거나 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신 아무래도 스님의 그 계기는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시하지요. 좀 노장님 밑에 가서 노장님 가르침대로 공부를 해서 정통적 선사가 돼야 되는데 그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외로운 길을 스스로 택하느냐 그런 질문이 좀 있죠. 있는데. 내가 정치학과를 책도 안, 제대로 안 보면서 졸업을 했지만 거기서 얻은 것도 있어요. 네. 뭐냐면 조금 크게 보는 거, 아. 네? 넓게 보는 거. 요건 조금 어떻게 좀 얻었어요. 멀리를 봐도 그 부분에 그대로 제약되지 않고 크게 좀 이제 생각을 하는 버릇이 들었죠. 네. 그런데 이제 불교 역시나 나에게는 관찰의 대상이죠. 네네. 아무래도 와서 몸을 담고 있어도 관찰의 대상이 되죠. 처음에 내가 고향 소리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스님들도 나를 남방 외도라 그랬거든. 그래서 상당히 배관식 했어요. 뭐 그렇거나 말거나 나는 뭐 소신이 있으니까 이제 그동안 미뤄왔지만 그러나 한국 불교계에 이 근본 불교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는데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드디어 이제는 뭐 남방 불교, 빨리 불교도 다 알게 되고 이제 이럴 때 더욱이나 이제 그 근본 불교를 더 참 잘 해야 되고 특히 내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는 초기에는 빨리 불교를 한국에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건 참 쉽다기보다는 뭐 어떻게 기적적으로 잘 됐어요. 내가 꼭 원해서가 많은 아니겠지만 큰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 지금 전재성 박사하고 또 강목사님 대림사님하고 이 두 쪽에서 그 니카야를 뭐 5부 니카야 다는 아니지만 4부 니카야를 다 했고 번역을 했다고요. 한국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참 그 한국 불교의 어떤 힘찬 맥을 말하자면 느끼게 하는 그런 대작불사죠.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 시점에서 내가 다시 또 생각하게 되는 게 당연히 우리가 이 근본 불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은 근본 불교의 맥이 어디 있느냐? 예를 들면 발리어 자체도 정체불명입니다. 아직도 학자들이 분분해요. 그런 입장이 있는 거는 뭐 고대사에서는 당연한 거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뭐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언어로 어떤 시대에 어떻게 그걸 갖다가 엮어냈던 간에 다 엮은 거 아닙니까? 그때 그때 그야말로 대기설법을 하신 거고 그걸 후세 사람들이 어차피 뭐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모은 사람, 그 엮는 사람의 또 주관도 들어갈 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의 그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말하자면 그 문헌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따지기만 할 게 아니라 부처님의 원 가르침의 그 진위 뭐 당신께서 이런 말씀은 분명히 하셨을 거고 뜻이라고 보는 게 나는 고와 고의 해결을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부처님의 경전들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언어 번역의 단계를 일단 이제는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 다음 단계 이제 뜻 번역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 뜻 번역을 해야 된다. 이게 특히 우리 이제 한국 불교계가 그 짊어지고 있는 어떤 사명일 수도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뜻 번역을 하려면은 불교 해석의 어떤 전통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과거의 전통의 메인 것은 어차피 그 시대 그 장소에서 어떤 주관을 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후대인들이 그 시대 부처님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거기서 어떤 위안과 위로를 찾았느냐 하는 이야기보다는 부처님이 원래 말씀하신 뜻 당신은 당장은 대기설법으로 눈앞에 사람을 놓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가 겨냥하는 바는 단순히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 인류일 수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전 인류뿐만 아니라 미래 전 인류일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일 수도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 그 와중에 그 인류일 수도 있어요.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그렇게 우러른다면 당연히 인류가 앞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할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께서 어떤 방향 제시를 할 것인가를 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경에서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게 1980년대 후반이었어요. 그 보리수입 시리즈 중에 영원한 올챙이라고 하는 게 1권이에요. 그 영원한 올챙이라는 제목부터 특이했어요. 80년대 후반이니까 대승불교권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내용이거든요.
내 피부로 직접 느껴지는 느낌, 그리고 어디 멀리 다른 먼 곳에서의 소리가 아니라 내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말씀을 해주시는, 아 이게 부다의 생생한 음성이구나, 정말 그 놀랍도록 뭐랄까 눈이 확 떠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고요한 소리는 아마도 가장 큰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모든 작업, 사업 이런 것들이 활동이 전적으로 뭐 100%라고 할 수 있는 전적으로 자원봉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가장 중요한 사업은 출판, 유문, 책 내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천 수행도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요. 실행하는 것도 경전 읽기 모임, 고요한 소리에서 낸 책이 85권 현재로, 근데 그거 읽기, 또 그거에 의거해서 큰 스님이 추천하시는 염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명상 수행하는 것, 그런 것도 지금 조금씩 조금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지심정의 홍양 시방 삼세 제망 차례 1200 제대하라 지심정에. 부처님도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법을 주셨고 나는 없던 법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고, 아라한들은 내 발자취를 따라서 걷는 사람들이다. 우리 인류는 부처님이 나오신 덕분에 사바세계에서 살면서 또 이런 시대에 살면서 그 법의 소중함을 많이 느낀다면 뭐 부처님 이상 또 누구에게 감사를 합니까? 감사, 감사, 감사 할 수밖에 없죠.
스님은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철두철미하시면서 추상같이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스님을 옆에서 따라다니며 그 예불 하시는 모습도 배웠고 80이 넘으신 어른께서 그 부처님께 절하시는 모습의 극진함과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 예경하시는 것의 공경심이 그대로 우러나시니까 지극정성하시더라고요. 정말 저에게는 그 스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그대로 법이었고 그냥 곁에서 그렇게 함께 따라한다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났거든요. 오늘 오전부터 스님 포행하시는 길 따라 예불도 드리고 반나절 정도 스님 곁에 함께 머물렀는데 정말 말 그대로 고요했어요. 뭐랄까요? 이 공간에 있으면 그냥 마음 챙김? 그 사띠가 저절로 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띠라고 하는 것, 또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말을 고요한 소리에서 사실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스님? 처음에? 그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좀 일반인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아주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 아, 예를 들면 부처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알랄까라마니 우따가라마 부따 같은 그 당대의 선지식이었겠죠. 그분들이야말로. 예. 또 참 대단히 높은 정을 닦아서 그걸 가르치고 계셨던 그런 이제 스승인데 거기 가서 배우고 나오셔가지고 이걸로는 충분치 않다. 말하자면 아직 미흡하다. 네. 그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말하면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안에서 같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거부하고 당신이 이제 참 그때부터 이제 고투를 시작하죠. 네. 뭐 고행님도 가서 이제 고행도 해보고 또 그것도 이제 무익하던 걸 깨닫고는 달리 말하면은 이제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데가 없어졌겠죠. 네. 네. 예, 가르침을 받을 데가 없어. 예. 그리고 이제 천상 당신 혼자서 당신이 개척을 해야 돼. 참 그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거죠. 예, 고독한 길이죠. 그래서 그 길을 이제 부처님이 그러시다가 드디어 이제 참 깨우치셨는데 첫 법문에 해당되는 이제 초전 법륜경에 보면은 그 팔중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중도로서. 그 아랄까나마와 부처님의 팔정도의 차이가 뭔가? 네. 그분 아랄까나마도 우따가라마보다도 다 개 안 지켰겠어요? 그렇죠. 아마 잘 지켰을 거예요. 또 정을 뭐 대가니까 그럼 뭐가 안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혜가 없었죠. 아, 네, 네. 거기에는. 그래서 그분들의 정을, 예를 들어 무색계정이라고 하고, 그 무색계정을 심해탈의 영역으로 간주하죠. 네.
심해탈. 심해탈. 그 심해탈은 뭐 여러 이제 정의 다 그 심해탈에 해당되는데, 부처님은 그게 뭘 못했는가? 정도, 계도 다 뜨고 있다고.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지혜의 그 문을 열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가 당장 봉착되고, 그 봉착된 문제를 이제 푸는 답이, 키가 나는 정념이라고 보죠. 사띠라고 보죠. 정념, 사띠. 사띠. 팔중도의 정념의 이외에는 다 있었단 말이야. 그 사람들도. 다 있었는데, 이제 부처님이 염을 보탰다. 사띠를 보탰다. 그러므로서 팔중도가 되고 완벽한 지혜가 됐다. 진리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띠가 뭐냐? 보통은 사띠 삼빠자냐로 이야기를 하죠. 네. 정념, 정지. 정지. 네. 근데 이제 정념, 정지로 해서, 그, 보다 보면은, 보통은, 그, 삼빠자냐 쪽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네, 삼빠자냐. 뭐, 본다, 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제자가 묻죠. 부처님에게. 사띠 삼빠자냐라고 하는데, 그게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삼빠자냐는,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으면 호흡을 하고 있다고 안다. 네. 그게 이제 아는 거. 내가 걷고 있으면 걷고 있다고 아는 거. 그게 삼빠자냐다. 그럼 사띠는 뭔가? 참, 부처님이 아주 그 대단히 어려운 답을 하세요. 신수신법이다 이래요. 네, 네. 사띠는 신수신법이다. 그럼 그게 뭘까? 참 어려워요, 그 답이. 어렵죠? 네. 신수신법이 뭐냐? 일단 신은 까야인데 루파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까야, 루파가 아니고. 네. 루파가 아니고 까야다. 예, 까야다. 그게 신의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몸에 대한 관찰. 네, 핵심. 몸인데 네. 남의 몸도 아니고 예. 자기 몸이야. 자기 몸. 그게 핵심이에요. 자기의 몸, 그것으로 관점을 돌리는 것이 신의 임이다, 이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그게 어떻게 차이가 있냐. 네. 물론, 루파는 바깥이요. 외경이죠. 네, 외경. 그러면 그걸 보는 것도 이제 외부를 보는 눈이고. 예, 예. 이런데, 몸을 본다. 그것도 자신의 몸을 본다.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 바깥을 살피던 것을 안으로 돌리는 것이죠. 예. 안으로 돌리는 것. 이게 이제 신의 가장 첫째 의미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뭐죠? 무엇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살피는 것. 그러나 일단은 신수신법이라 할 때는, 이 가야바타 사띠라는 이제 신염처라는 게 있죠. 네, 네. 가야바타 사띠. 근데, 그 가야바타 사띠에서는,
신을 사띠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이 발전해서 신수신법이 다 그게 포함되는 그런 의미에서 가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네. 가야만을 따로 떼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호흡을 보는 것도 들숨 날숨 길게 들이신다고 한다 길게 내쉰다고 한다 짧게 들이신다고 한다 짧게 내쉰다고 한다 뭐 이런 게 있죠. 네. 그 다음에 사빠 가야 빠디삼베디라는 게 나와요. 온 몸을 사빠 전신을 경험하면서 보통 그래 번역해요. 전신을 경험하면서 들이시겠다 내쉬겠다. 네, 숨을 들이시더라도. 네, 이제 그 지금은 전부 호흡 관계인데. 예. 그 이제 전신을 경험하면서라는 그 전신에는 네. 이미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첫째는 남방 전통인데. 네. 호흡의 시작부터 끝까지 호흡 전신이라고 본다. 네네. 호흡을 이제 들이쉬고 시작해서 쭉 나갈 때까지 이제 다시 그 내쉬고 그 전신을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호흡의 신이 아니라 예. 진짜 몸 그대로 이 몸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를 살펴보면서 들이시는 것이 전신이다. 이래 해석할 수도 있고. 여기 한 가지 더 나가면은 이런 해석은 없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지금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네. 명신, 색신 모두를 경험하면서 들이시고 내신다. 그 정도로는 해석을 해야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럼 그건 고요한 소리 역경원에서 지금 따로이 그 해석을 하나 더 그렇죠. 추가한 것인 것이었으니. 그렇죠. 네. 그렇게 해보고 싶고 또 그게 뭐 어쨌든 지금 내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띠라는 말을 이해를 하려면 옛날에 남방 말고 또 어떤 전통이 예. 사띠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번역했느냐 네.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장 우리 눈에 딱 띄는 게 중국에서 예. 아나파나 사띠를 갖다가 예. 안반 수익이라는 거다. 예, 그렇죠. 이게 참 주목할 만한 번역이라고 봐요. 네. 안반은 아나빠나니까 뭐 그렇고 수비 네. 지킬 숫자의 뜻 의자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만우거든요. 예. 만화서를 지키면서 지킨다. 이게 이제 아나빠나 사지다. 고 하면은 그 수의 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냐. 위에 관점을 두고 호흡을 하는 알아차린 게, 관찰하는 게 사지다. 그렇게, 그것도 나와 있으니까.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사지는 다름 아닌 수의다. 네. 의란 건 그때 뭐냐? 의는 당연히 법을 아는 능력이다. 네.
그래서 위를 지켜서 법을 항상 아는 그게 사띠다. 이렇게 해석을 할 근거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사띠를 마인드풀니스라고 번역하는 것도 영어에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마인드풀 하는 거, 그걸 이제 뭐 말하자면 조금 그 언어를 풀어서 보자면 마인드풀에서 풀 아닙니까? 네. 그럼 마음 가득히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때 마음, 마인드는 뭘까? 심일까? 식일까? 위일까? 아니면 그 전부일까? 그래서 나는 의라고 보지요. 네. 그러니까 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네. 북극에서 제일 첫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 만호 반가마 담마. 네. 응? 모든 법에 만호가 항상 선행한다. 그 만호, 바로 그 만호를 지킴으로써 법을 지키고 법을 지킴으로써 어쩜 부처님 법을 지키는 게 되고 부처님 법을 알게 되고 부처님 법을 알면 그게 지혜가 되고.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혜가 따로 있나요? 네. 부처님 법 아는 게 지혜지. 그렇죠. 그러니까 만호를 지키는 것, 즉 사띠는 바로 지혜를 닦는 가장 뭐냐면 바른 길이 되고 척경이고. 네. 또 정로 정도다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사띠는 나머지 일곱 가지가 다 구족된 사람일지라도. 네. 사띠가 빠진 사람은 지혜가 없을 수밖에 없고 또 지혜가 들면 사띠가 들면은 팔정도가 구족돼서. 네. 마침내 진리가 진리답게. 네. 네. 확립된다. 여법하게. 네. 이것만 아니면 지금 펑펑 울 판인데. 그냥 우신 척 보셨어요, 스님. 저도 누구를. 스님, 제가 오늘 스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출가 때처럼 신심이 나서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아유.